자, 2,2가 꼭지점이고, 무게중심은 이 원점일 때 BC의 좌표가 그래. B의 좌표가 음수래. 자, 뭐라 그런지. 이렇게 돼 있고요. 2,2. A가 2,2고, 원점이 무게중심이래. 정삼각형이고. 그러면 얘가 2루트 2잖아. 그럼 요 2대 1 돼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정삼각형은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다 같으니까.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끄면은 얘가 직각일 거고요. 어떤 길이가 같은 점들이 존재할 거고. 그다음 B점의 좌표가 음수니까 이렇게 이게 C점이 되겠고 이쪽이 B점이 되겠지. 근데 B가 이 점은 Y축, X축에 있다는 보장 못하게 일단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자 이거 BC점의 좌표를 찾는 과정이 조금은 직관적으로 잘하면 좀 쉬워져. 이 길이가 얼마? 2루트 2.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요 AM의 길이가 3루트 2잖아. 그러면 MC의 길이는 이거의 루트 3배 한게 이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6이잖아. 이 길이가 루트 6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뭐냐?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가 루트 6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게 루트 6일 때이 길이는, 루트 2로 나누니까 루트 3? 루트 3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1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3만큼 갔고, 마이너스 1로부터 밑으로 루트 3만큼 간 거고, 이게 C점의 좌표. 잘 풀고 있지? 그 이게 벡터 논리와 같아요. 그러면 B점의 좌표는 여기서 X축으로는 루트 3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Y좌표는 위로 루트 3 올라가니까 뭐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됐나? 이게 기울기가 얼마니까?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2갈 때는 1, 1. 오른쪽으로 1, 밑으로 1 내려가죠. 루트 6이니까 오른쪽으로 루트 3, 밑으로 루트 3만큼 내려가고 오른쪽 가죠. 그거에서 좌표 찾는데 좀 편해졌고, 아니면 이점의 좌표가 이 직선 내 방정식 있잖아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문자 놓고 길이가 루트 6이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나는 기울기의 관점에서 좀 풀어봤다. 자, 확인할 수 있겠죠?